맛이 없어?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어. 자, 오늘은 짜잔. 오. 문 열렸어. 얼큰 토마토 라면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지금 물을 한번 부었고 후첨이라고 요 토마토 소스가 있어. 요걸 한번 줄게. 네. 뜯어 주세요. 이거. 아우. 어, 안 뜯어 줘. 뜯어. 자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나? 이렇게 비워 보겠습니다. 빨리 비워 봐. 이건 내 젓가락이야. 어머. 어머. 맛있을까? 글쎄. 나 냄새는 일반 라면처럼 생겨. 약간 토마토의 시큼한 향도 난다고 봐. 어, 근데 라면에서 이렇게 시큼한 향 나면 안 되는데. 먹으려면 이제 안경을 벗고. 빨리 벗고 먹어. 아니야, 너부터 먹어. 그래, 알았어. 자기가 사온 거잖아. 먹어보겠습니다. 어, 더. 옥수수 콘도 들어갔다. 근데 어떻게 옥수수. 국물이 이렇게 많지? 맛있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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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맛있어 먹는다. 어때, 어때? 맛이 없어?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어. 어, 더. 이 맛도 내 맛도 아닌. 이도 저도 아닌 맛이야? 어. 모르겠는데. 아, 냄새는 라면에다가 뭐지? 케첩 뿌린 냄새. 어, 맛을 모르겠네.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. 그니까 그거 옛날에 내가 끓여준 적 있잖아. 토마토 라면이라고. 그래? 이게 약간 애매하다. 라면에다가 토마토 향을 넣는데 이거 요즘 파나? 원래 그냥 편의점에서밖에 안 팔아. 어디서 샀어? 씨유. 애들이 앞에 줄 서 있어. 먹으려고. 약간 한약 맛나. 이걸 돈 주고 사 먹기는 좀 그렇다. 안 사 먹고 싶다야.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진라면 같은 거에다가 토마토 그걸 넣는데 이게 맛이 전반적으로 한약 맛이 나네. 냄새도 그렇고. 애들은 안 매운 걸 싫어하는 어? 애들은 좋아하겠네. 근데 스프가 잘 안 풀렸어. 안 풀렸잖아. 근데 풀려도 뭐 그렇게 맛이 애들이 이렇게 좋아할 맛은 아닌 것 같은데. 그냥 매운 거를 싫어하는 애들이. 어쨌건 그 다 먹고 싶지 않을 정도의 맛인데. 애들 저그래. 갑자기 뭐야, 빵을 집어주고 있어. 농심의 얼큰한 토마토 라면은 다시는 안 먹는 걸로. 안 파는 이유가 있어. 대형 마트 같은데, 오빠. 손이 안 가네, 이게. 나 라면을 잘 먹는데, 이게. 국물 좀 먹어봐야지. 다시.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호불호가 강한 라면. 네. 그리고 특이하게 라면에서 계속 안 먹고 얘기만 해. 라면에서 한약 냄새 난다는. 또 약간 한약 맛이 나는. 이상 어때? 그냥 그런 것 같아. 얼큰한 토마토 라면이었습니다.